네, 요거 1-1번 메모장이랑요. 1-2번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면은 이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잠시 조정 좀. 아, 그 오늘은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목적 때문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단 이 네트워크의 목적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은, 일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시스템과 시스템들을 연결하여 구성한 망을 네트워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그 구성된 망, 구성된 환경을 네트워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네트워크의 목적이 나와 있죠. 정보 공유.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네트워크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구성하는 방법은 이런 시스템과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대요. 아, 물론 예전에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도 정보는 공유가 됐었습니다. 주로 만나서 공유했겠죠, 오프라인. 그래서 만나서 공유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전에 만날 장소, 만날 날짜, 시간, 뭐 이런 거다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정해놓고 날짜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 장소가 멀면은 미리 뭐 출발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만났었다고 보시면 돼요. 만나서 공유를 하든, 아니면 뭐 우편으로 이제 보내든, 아니면 전화상으로 공유를 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유를 했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 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다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러한 정보 공유를 만나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주식 시장에서 핫 이슈가 그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 정보 이런 것도 직접 증권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냥 내 자리에 편에 앉아서 그냥 주식 정보 검색해서 확인하거나, 예? 아니면 그 개인 투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정보를 공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죠. 편안하게. 아, 내가 이 정보를 쟤한테 줘야 되는데 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려면 또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거기 장소까지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네트워크 이제 다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아주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시간 단축, 그 다음에 통합 운영 관리.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장소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 안 생기지. 그죠? 그다음에 시간 단축. 아, 이 정보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약속 날짜까지. 바로바로 그냥 요청하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 뭐 전자기기들, 가전제품, 기타 등등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편하죠. 네트워크에 다 연결됐으니까 운영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한 방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보통 각 회사들이 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때요세 가지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파워포인트 이런 데에다가 뭐 시간 단축, 뭐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뭐 통합 운영 관리,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뭐 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 이러한 이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 또 네트워크가 있었을 때그 경계를 한번 이렇게 그런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는 있었을 때는 그런 편한 점, 불편한 점, 그거 다 이제 몸소 느꼈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런 게 편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뭐잘 알까? 네.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있게 됨으로써 이제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안성이 취약하다, 보안이. 그왜 취약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에 이 PC나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다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글자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글자 정보들이 그 종이, 문서에 다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문서만 잘 관리했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문서에 작성된 그 내용들이 중요한 그런 문서, 뭐 내용이라면, 그잘 보관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글자 정보들이 이런 시스템 PC 안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로. 예. 근데 이런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 PC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상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격자라면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를 탈취하거나 또는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그런 공격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서버들이 있는데, 이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공격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공격 같은 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 공격 같은 거. 그러니까 정보가 손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실제 사용자들 연결을 방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서버 시스템 부하를 발생시키고, 또 이런 악성 코드 유포 같은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시스템과 시스템들을 연결하여 구성한 망을 네트워크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게 됨으로써 이런 얻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확실한 보안은 네트워크를 아예 그냥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투할 수가 없죠. 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침투해야지. 네. 근데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안상 좀 이렇게 취약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나의 예제로 구글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회사 캠 제품을 검색을 해주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IP가 모르겠다. 일단 클릭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로가 이제 익숙하지도 않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 나라 어디에 있는 그 캠을 직접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게다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죠? 뭐 밑에 것도 클릭해서 한번 보면은 나오나? 안 나오나?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이런 게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검색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네,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절차, 제도, 규약, 약속,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규약이래요. 네, 데이터 전송 규약.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 형들은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뭐 프로토콜, 인캡슐레이션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단어들 다 쟤네들 살면서 쓰는 그냥 영단어거든요. 영단어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IT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IT 용어로.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 단어의 뜻은 절차, 제도, 뭐 규약, 규칙,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 좀더 추가해서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러한 말이 좀 낯설다 싶으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때그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건을 배송할 때 보통 그 박스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박스 포장하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이렇게 적거나 붙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콜. 그래서 요거를 좀더 길게 좀 풀이하자면,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그 전송 방법을 정의하는 규칙 제도를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너무 기니까 그냥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요네 개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더넷, 그다음 IP, 그다음에 TCP, UDP라고 해서 이네 가지 프로토콜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거의 필수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2번에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자, 필터에다가 TCP하고 엔터 한번 해보실래요? TCP하고 엔터. 자, 그럼 어떤 몇번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냐면은 98번 데이터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 이 넘버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번호거든요. 98번. 자,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HTTP. 자, 그 HTTP를 열어서 보시면 요게 데이터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2.16.172.16.5.254 라는 시스템이 114.111.46.227이라고 하는 시스템한테 지금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글자 숫자예요. 글자 숫자. 그러니까 글자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전송하는데 이러한 글자 숫자들이 지금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글자 숫자 이 데이터들이 물건이라면 HTTP는 그 물건의 기본 케이스. 보통 제품마다 기본 케이스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기본 케이스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송을 하려면 기본 페이스도 다 박스 포장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 보이시죠? 네, TCP,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이더넷. 그러니까 얘 하나 보내기 위해서 프로토콜 몇개 사용 중입니까? 세 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내는데 TCP, IP, 이더넷 이렇게 프로토콜 세 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애도 봐볼까요? 자, 필터에다가 DNS 하신 다음에 몇번 데이터를 보시냐면은 55번 데이터 봐볼까요? 55번. 자, 55번 데이터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있죠? 얘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글자 숫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근데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DNS라고 하는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실제 물건, 제품이고 요게 기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케이스는 그 얘를 전송하기 위해서, 배송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냐면은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죠. UDP. 아까 전에 봤던 HTTP라고 하는 녀석은 TCP였는데 이번에 DNS라고 하는 녀석은 UDP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송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TCP가 될 수도 있고 UD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UDP, 그다음에 IP, 그다음에 이더넷. 그러니까 얘도 이거 하나 보내려고 프로토콜 몇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세 개.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시스템과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정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게 뭐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공유 아닌가요? 나도 주고, 쟤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막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네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뭐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은 그런 규칙, 그런 약속을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로 내용 안 어렵지 않죠? 이제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없어요. 이 과정은. 자, 그러면 필터에다가 TCP하고 엔터하신 다음에 우리는 다시 98번으로 갈게요. 98번. 네, 98번 데이터. 그럼 이러한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뭐 전송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보면은 그 인캐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대요. 인캐슐레이션. 인캐슐레이션. 자, 그래서 이 인캐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정보를 추가하는 패키지 과정을 인캐슐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패키지 과정. 자, 얘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HTTP 이게 줄여가지고 HTT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HTTP. 저얘 하나 전송하려고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개가 사용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여기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와이어샤크에서 봤듯이 이 HTTP라고 하는 걸 전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하나 사용이 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뭐 이건 뭐 설명하는 분들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TCP가 얘를 이렇게 감싼다고 보시면 돼요. 포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보내려면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포장. 예. 그러니까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포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인캐슐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TCP에는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아,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럼 이때 이 TCP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앞에 붙어 있으니까 헤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헤더. 헤더. 그러니까 TCP 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CP 헤더를 잠시 보시면 뭐 자세하게는 지금 안볼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출발지 포트 번호, 출발지 주소,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지 주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그러니까 물건 보낼 때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주소를 여기 다 적네요. 그렇죠? TCP 헤더에. 근데 이제 TCP만 갖고는 얘를 완벽하게 전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IP라고 한 프로토콜도 하나 더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또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얘네들을 또 얘네들을 포장한다, 감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죄송합니다. IP 헤더라고 얘기를 하겠죠? IP 헤더.
IP 헤더. 자, 그럼 얘도 이제 보시면은 IP 헤더에도요. 네, 보내는 사람, 출발지 주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이렇게 목적지 주소, 이렇게 주소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주소. 근데 여기 이제 IP만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더넷. 그래서 IP 앞에 이렇게 또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네,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더넷 헤더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더넷 헤더. 그래서 이더넷 헤더에도 보니까 출발지 주소, 그 다음에 네, 목적지 주소, 이런 주소 같은 게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전송할 때이 목적지 주소들 있죠? 네, 목적지 주소. 이런 목적지 주소를 보고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는 이더넷의 목적지 주소 있죠? 이거 보고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는 IP 헤더에 이 목적지 주소를 보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뭐, L4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다면, L4 스위치는 이 포트 번호, 이러한 포트 번호를 보고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인캡슐레이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인캡슐레이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받았대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에도부터 확인이 될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어. 근데 시스템이 이걸 이제 받았대요. 그러면 어디에도부터 볼것 같아? 당연히 이더넷 헤더부터 먼저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물건을 받아도 안에 있는 내용 먼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내용부터 보지. 그래서 먼저 이더넷 헤더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더넷 헤더에 목적지 주소가 나랑 일치한데요. 그럼 자기 한 통계 맞죠? 그러니까 이더넷 헤더의 목적지 주소가 나한테 자기 주소랑 일치한데 그럼 자기한테 온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걸 뜯어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디캐슐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어디 헤더를 보게 되죠? 이제 IP 헤더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순서가? 그럼 이제 IP 헤더를 봅니다. 자, IP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자기 거랑 일치한데. 그럼 자기한테 온게 맞잖아, 그죠? 그럼 이 IP 헤더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캐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헤더가 보일까요? TCP 헤더가 보이겠죠? 순서대로. 자, 그래서 TCP 헤더를 보니까 그 목적지 주소가 자기 거랑 일치한데. 그럼 이것도 자기한테 온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디캐슐레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HTTP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HTTP로 확인하게 되면은 이 안에 글자, 숫자,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실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거 왜 이래?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더넷 헤더를 보니까 목적지 주소가 자기 거와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수신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물론 사람이라면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왔으면 고민하겠지. 고가의 뭐 물건이면 고민 좀 하다가 뭐 뜯어보고 나타나 못할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근데 얘네들은 기계잖아요, 기계. 그럼 오류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더넷의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나한테 온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냥 드랍돼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더넷 헤더로 보니까 나한테 온게 맞대. 그럼 디캐슐레이션. 근데 IP 헤더 보니까 나한테 온게 아니래. 그러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라면 다르죠. 만약에 스위치래요, 스위치. 자, 스위치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이더넷 헤더를 봅니다. 자,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나한테 온게 아니래.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포트로 이렇게 내보내게 돼요. 만약에 라우터래. 라우터는 IP 헤더도 보거든요. 그래서 IP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나한테 온게 아니면 또갈수 있도록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차후에 알아보고요.
그래서 인캐슐레이션 과정, 반대는 디캐슐레이션 과정. 주로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뭘 많이 할까요? 두개 중에? 인캐슐레이션을 주로 하지 않을까요? 데이터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받는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할까요? 디캐슐레이션 하겠죠. 아니, 물건이 배송 왔는데 갑자기 그 포장함도 웃기지 않아, 자기가? 뜯어봐야지. 자기한테 온게 맞다면. 자, 그러면은 일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시스템과 시스템들이 연결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프로토콜이 일단 필요하더라. 왜냐하면은 데이터 전송할 때 얘네들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캐슐레이션 과정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기한테 온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제거하는, 뜯어내는 디캐슐레이션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예제인데요. 그 98번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자, HTTP는 여기 왼쪽 밑에 보니까 지금 얘 자체가 몇 바이트냐면요. 여기 왼쪽 밑에 나와 있어요. 2189바이트랍니다. 네, 2189바이트.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크기가 요거다. 근데 얘를 전송하려면 아무래도 프로토콜들이 인캐슐레이션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더 커지겠죠, 당연히. 네. 자, 먼저 TCP를 클릭해서 봐볼까요? 자, 클릭해서 보니까 TCP는 몇 바이트라고 나오죠? 20바이트입니다. 자, 근데 이 TCP는 가변 길이가 문제하거든요. 위에 94번 클릭해 보세요. 자, 94번 클릭해서 TCP를 클릭해서 보면은 몇 바이트라고 나오죠? 28바이트라고 나오죠? 그 TCP를 열어서 보면은 여기 옵션이라고 8바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20바이트 맞죠? 예. 그다음에 95번도 클릭해서 보시면 TCP 얘는 24바이트네요. 예, 옵션이 몇 바이트? 4바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 옵션 4바이트를 제외하면 20바이트 맞죠? 그 다음에 96번 데이터를 클릭하고 TCP. 뭐 얘는 20바이트네. 그렇죠? 20바이트. 그 다음에 97번 TCP 클릭하면 20바이트. 98번도 TCP 클릭하면 20바이트. 그러니까 TCP가 몇 바이트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물어볼 리는 없겠지만, 20바이트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20바이트인데,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가변 길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때로는 붙기 때문에 뭐 24바이트, 뭐 28바이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순수 그냥 몇 바이트냐고 물어보면 20바이트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20바이트라고. 지금 다 확인 다 하고 계신 거죠? 여기. 이거 저 예전에 저 20, 지금 몇 년도야? 20년 된, 20년 넘었나? 저 예전에 CCNA라고 하는 시험을 처음 봤을 때, 뭐 20년 전에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시험에서도. 다음 중 TCP는 몇 바이트입니까? 1번 18바이트, 2번 20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3번 뭐 30바이트. 그럼 답은 20바이트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누가 물어보냐, 시험에서. 그리고 지금은 막 이렇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20바이트다, 뭐몇 바이트다. 왜냐면은 클릭해서 보세요. 예.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검색하면 다 나오고, 예. 클릭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렇다고 또 암기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막 영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천천히 암기하셔도 돼요.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TCP 20바이트. 자, 그 다음에 IP 클릭해 볼까요? IP. 자, IP 클릭하니까 IP는 몇 바이트랍니까? IP도 20바이트래요. 그 다음에 이더넷.
자, 이더넷 또 클릭하니까 14바이트라고 나오죠. 얘도 가변 길이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14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변 길이가 얘도 존재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와이어샤크상에서는 14바이트라고 나오니까 일단 14바이트로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한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캡슐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각각의 헤더가 몇 바이트인지 뭐 표기 저처럼 이렇게 좀 적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그냥 확인만 하셔도 관계는 없고 왼쪽에 번호는 뭐냐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필터에다가 텔렛하고 엔터.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필터에다가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필터. 자, 넣으셨으면은 2081번을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081번 데이터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인캡슐레이션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헤더는 몇 바이트구나. 네, 그렇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프레임이요? 이건 나중에 볼게요. 지금에서는 이것만 일단. 그래서 이게 텔렛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2081번 네, 클릭해서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렛, TCP, IP, 이더넷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 또 각각 몇 바이트인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텔렛부터 보시면은 필터에다가 아까 넣어놨구나. 자, 텔렛 하신 다음에 2081번 가지고 이제 보세요. 네.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얘는 보니까 텔렛. 여기 다음에 다른 데도 옮겨놓고 할게요. 지금 원본 파일이랑.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죠. 텔렛, 그 다음에 TCP. TCP, 네, UDP, 아, 같이 보여. 왜 UDP 하나? IP, 이더넷, 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TCP 클릭해서 보니까 밑에 20바이트래요. IP도 클릭해서 보니까 20바이트, 이더넷 클릭해서 보니까 14바이트. 네, 그러면 14바이트, 20바이트, 20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넘버 2081번 네, 요게 이제 요놈이잖아요 그죠? 2081번이고 지금 55바이트 전송 그 다음에 55바이트 캡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55바이트가 맞겠죠? 클릭해서 보면은 텔넷이 몇 바이트냐? 텔넷이 1바이트죠. 1바이트 1바이트면 두개다두 개를 네개다 더하면 55바이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55바이트. 네. 그러니까 와이어상으로는 55바이트, 캡처도 55바이트. 그럼 뭐 맞게 된 거죠. 얘도 열어서 보시면 뭐 이러한 정보 다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타입은 이더넷이다. 네. 날짜, 시간 뭐 이러한 것들. 프레임 넘버, 총그 프레임 랭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 랭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텔넷부터 이더넷까지를 말하는 거죠. 캡처도 다된 거고. 여기 이쁘게 나와 있다 또. 프로토콜 인 프레임, 텔넷, TCP, IP, 이더넷. 그러니까 제가 그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게 요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시라는 이건 뭐지? 아까 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SSL. 자, SSL 하신 다음에 SSL도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363번 가지고 하세요. 363번. 자, 얘도 보니까 TCP 20바이트. 아, 먼저 그림부터 그려놓을까요? 자, TCP, IP, 이더넷. 뭐, 앞에서 봤던 텔넷이랑 다를 게 없는데? 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됐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크기를 보면은 TCP부터 20바이트, 20바이트, IP 20바이트, 이더넷 14바이트. 뭐 동일하네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DNS. 자, 필터 헤더가 DNS. 그다음 55번. 자, 55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번에는 TCP가 아니라 다른 거네요. UDP. 네, UDP. 그 다음에 IP, 이더넷. 그러니까 이 DNS는 TCP가 아니라 UDP가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고요. 몇 바이트인지 확인. 자, UDP 보니까 몇 바이트? 8바이트 되죠? 8바이트. 그 다음에 IP 20바이트, 이더넷 14바이트. 그래서 이더넷 14바이트, IP 20바이트, UDP 8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ICMP를 보세요. ICMP. 자, ICMP 중에서는 1359번. 맨 위에 있는 녀석이네. 자, 클릭해서 보니까 얘는 TCP랑 UDP 이런 게 아예 없죠? 네, 그냥 바로 IP죠? IP, 그 이더넷. 자, 그럼 그림부터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헤더 크기 IP 10바이트, 이더넷 14바이트. 자꾸 왜 저러 가냐? 이더넷 14바이트, IP 10바이트. 그러니까 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번에는 ICMP인데 얘는 TCP나 UDP 자체가 필요가 없나 보죠. 만약에 필요했으면 인캡슐레이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데이터는 TCP나 UDP가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바로 IP, 이더넷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다 약속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ARP. ARP 한 다음에 맨 위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9번. 자, ARP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요거의 약자인 것 같은데 얘는 보니까 이더넷밖에 없어요. 이더넷밖에. ARP 28바이트, 이더넷 32바이트. 그럼 60바이트 맞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ARP는 이더넷밖에 인캡슐레이션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TCP, UDP도 필요가 없고 IP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딱 필요한 것만 인캡슐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넷을 클릭했을 때 얘는 보니까 몇 바이트라고 나오죠? 30? 2바이트라고 나오는데 32바이트? 원래 다 14바이트인데 왜 얘만 32바이트냐? 그러니까 이더넷도 가변 길이가 있어요. 가변 길이가 있어서 왜 그런지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네, 패딩이라고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패딩? 자, 패딩을 클릭해서 보니까 패딩이 몇 바이트 차지하고 있어요? 18바이트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32에서 18을 빼면은 14 맞죠? 네, 그러니까 패딩 18바이트가 더 들어가서 32바이트짜리 이더넷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클릭해서 한 번씩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보시면. 네. 자, 그럼 우리는 필터에다가 다시 TCP하고 엔터하시고, 98번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 와이어샤크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네, 볼 겁니다. 나중에 3일 차인가? 4일 차인가? 그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내용을 나가기 전에 그 먼저 업체 유형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 쪽은 그 업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먼저 ISP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ISP라고 하는 기업, 업체. 자, 이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업체냐면은 기업 고객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망, 인터넷망, 이런 회선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통신 사업자예요. 네. 아, 물론 무료로 제공 안 하겠죠. 다돈 내고 돈을 내야지.
인터넷 공짜 아니잖아요. 다돈 내고 쓰지 않나요? 그래도. 그래서 IS 업체는 기업 고객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크만, 뭐 인터넷만, 회선,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업체를 IS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으로는 뭐가 있죠? 저 아무래도 KT, SK, LG U+, 기타 등등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대기업 쪽 애들만 많이 보이죠. KT, SK, LG U+. 자, 그럼 ISP 업체는 이런 장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T면 KT망, SK면은 SK망, 다 이렇게 망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I, NI 업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S는 시스템, N은 네트워크의 앞자예요. 아이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통합이다라는 뜻인데, 이 SI, NI 업체는 이제 어떤 업체냐면은, 기업 고객 또는 사용자 환경에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운영, 관리, 유지 보수해준 업체를 SI, NI 업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즘에는 단순하게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만 이렇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뭐 관리하고 유지 보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저것 다 합니다. 보안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가상화,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뭐 영상회의 시스템, 그 다음에 뭐 IPT, 그다음에 그 인터넷 전화기, 뭐 기타 등등 CCTV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초창기에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업하기도 바빴겠죠. 왜냐면 초창기니까 저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현재는 대부분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은 다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다가 부가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 SI, NI 업체는, SI, NI 업체는 그 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은 망을 보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런 망을 임대해 주는 업체가 아니라 뭐 하는 업체예요? 만들어 주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줬으면 운영해 주고 관리해 주고 유지 보수해 주는 그 업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그 만약에 KT랍니다. 그럼 여기 망을 어디 업체에서 구축을 했을까요? 오래전에? 여기서 구축을 해줬겠죠. KT가 우리가 뭐몇 년도에 어떤 뭐 네트워크 망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업체 선정이 막 불법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공정한 방법으로 뭐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 예. 이 사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야. 여기 SIN 업체들. 그러면 그 사업 입찰에 선정된 업체들이 그 KT망이 들어가는 거죠, 사업에. 그러니까 이 SI, NI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아무래도 ISP 업체가 최고의 고객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망을 만들 때 장비 한두 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장비만 쓰나? 소프트웨어도 많이 쓸 텐데. 그래서 SI, NI 업체의 최대 고객은, 최고의 고객은 ISP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T 직원들이 직접 망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SI 연합체들이 사업에 들어가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벤더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걸 말하죠. 자사 기술력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기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브랜드 기업을 이제 보통 벤더라고 얘기를 하죠. 벤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니까 벤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벤더사, 이 사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벤더는 영어고 사는 또 한자고 벤더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SIN 업체가 뭐 어디만 구축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벤더사로부터 장비랑 이런 거를 구매를 해오겠죠. 그래서 여기 망을 만들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IN 업체들은 보통 이런 벤더들하고 파트너 관계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제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건이 있겠죠. 1년에 매출이 얼만큼 되면, 뭐 연, 1년, 1년 동안 우리 장비를 얼만큼 뭐 이렇게 구매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으면 파트너 관계를 맺고, 비싼 장비를 좀 저렴하게 받아와서 이 망을 구축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P 업체는 통신망을 제공해준 업체예요. 통신망. 그 다음에 SINI 업체는 그런 망을 구축해주고, 운영해주고, 관리해주고, 유지 보수해주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거고. 네, 보통 이제 벤더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보통 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벤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가도 그 현지인들을 로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시스템이 연결된 그 내부 네트워크, 그걸 이제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이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랜을 만들 때는 사용하는 장비로는 대표적인 장비가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PC에는 또 랜카드, NIC. 근데 NIC도 랜 장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 뭐 PC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UTP 케이블, 흔히 우리 랜선이라고 하잖아요, 랜 케이블. 근데 이제 정확한 이름은 UTP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선 AP도 랜 장비죠. 그러니까 랜 장비의 공통사항은 이런 시스템들을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내부 환경에서.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전에야 저 처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뭐 토클링, 뭐 FDDI,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거 쓰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몇십 년 전, 그때 썼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거의 유물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코 패켓 트레이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아이콘이 보이시면은 실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여기 윈도우 찾기에다가 시스코라고 입력하면 나올걸요?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라고.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이 되었으면은 여기 왼쪽 밑에 요게 엔드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그러면 뭐 PC, 노트북, 서버, 프린트, IP 전화기, 뭐 기타 등등 나오시죠? 네. 자, PC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 PC가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만약에 없애려면은 딜리트 키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X가 되죠.
그러면 이제 클릭하는 애들은 사라져요. 삭제. 다시 ESC 눌러주시면 네, 원래 마우스 포인트로 복귀가 되고. 자, 다시 PC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고요. 아니면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애들이 좀 허연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고 예스 하면은 물어보죠. 선택된 아이템 2개 삭제할 거냐? 예스 하면 삭제가 되고 마우스 포인트는 다시 ESC 눌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PC 2대를 이렇게 끄집어 내세요. 자, PC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생김새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대요. 줌인 누르면 커지죠. 자, 밑에 보니까 얘는 랜카드가 앞에 붙어 있네요. 보통 PC는 랜카드가 이제 뒤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PC에는 랜카드가 존재합니다. 네. U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 연결하겠대요. 여기 주황색 번개 있죠? 자, 주황색 번개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 첫 번째 주황색 번개는 그 케이블 타입을 알아서 그냥 얘가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황색 번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바깥으로 빼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그랜 커넥터 꼬다리처럼 보이죠. 우리 정확한 이름은 RJ45 커넥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RJ45. 여기서 이거 PC 클릭한 다음에 네, 오른쪽 PC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것도 네트워크죠? 아니, 뭔가 통신하려고 둘이 연결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트워크이고 이게 랜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연두색 불이 의미하는 게 아마 그 랜카드의 LED 있잖아요, 불 들어오잖아요. 네,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은 저렇게 연두색으로 뜨면은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황색으로 뜨면은 통신이 아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ED를 클릭하면은 케이블 연결이 이렇게 빠지죠. 다시 클릭하면은 물어보는데 아까는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안 물어봤었는데요. 어디다가 연결하면 되냐면은 이 패스트히더넷 0번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가 랜카드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PC 클릭하신 다음에, 잠시만,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자, PC, 왼쪽 PC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데스크탑, 위에 그탭 메뉴 중에 데스크탑, 자, IP 컨피그레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IP 한번 줘볼게요. 그 IP는 뭐, 192.168.1.1. 그 다음에, 서너마스크는 클릭하면 자동 설정됩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러면 X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 PC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데스크탑, 네, IP 컴필레이션, 얘는 192.168.1.2, 네, 마스크 클릭하면은 자동 설정되고요. 다 되셨나요? 네. 그럼 뭐 X 눌러주시고. 자, 다시 왼쪽 PC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PC입니다. 저는 PC 3번인데,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를 눌러주시면, 네. 우리 그 윈도우에서 그 CMD 요거랑 같은 비슷한 그런 창이 뜹니다. 잠깐만요. 이거 킨 김에 좀 바꿔놓을까?
글자 세기를. 자, 그럼 여기서 그 왼쪽 핏이죠. 핑. 192.168.1.2 하고 엔터. 자,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3번 PC가 4번 PC한테 그 요청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요청. 그 얘가 요청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요청을 보냈는데, 얘가 응답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으시죠? 자, 뒤에 거 클릭하면은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여기 이벤트 리스트를 보면은 뭐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쇼올논 얘를 클릭하면 싹다 사라지고요. 에디트 필터 눌러서 ICMP만 체크하세요. ICMP. 그 아까 전에 핑 있죠? 네, 그게 바로 ICMP 프로토콜이거든요. 자, 되었으면은 그 오른쪽에 그 편지 봉투 두개 있잖아요. 그첫 번째 거를 클릭한 다음에 3번 PC 클릭하고 그 다음에 4번 PC 클릭하면은 3번에서 4번 PC로 데이터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 나가면서 이 패킷 트레이서로 이제 그 이것저것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 3번 PC 보니까 이게 데이터 보내려고 하죠. 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ICMP라고 준비되어 있죠. 아직은 안 나간 거예요. 아직은 안 나간 거고. 여기 ICMP에 여기 인포 밑에 뭐 사각형 클릭하면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여기 아웃바운드 PDU가 이제 뭐냐면은 이 PC에서 나가는 데이터인데 얘를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IP만 봐보죠. 왼쪽 PC가 IP가 1.1이고 오른쪽 PC가 IP가 1.2거든요. 192.168점. 자, 여기 보니까 출발지 IP가 1.1이고 목적지 IP가 1.2로 되어 있죠. 근데 어차피 중간에 전송장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막 이런 뭐 IP에도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내보내면 받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현재 네트워크는 이렇게 되도록 다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단 IP랑 이더넷이랑 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네요. 이때 출발지 맥 어드레스, 아마 EP 얘 거고, 그 다음에 목적지 맵 어드레스는 옆에 4번 PC 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닫아주시고, 요 캡처 포워드 버튼을 눌러보세요. 네, 그럼 전송되죠? 네, 그럼 얘가 잘 받았으면은 응답 줍니다. 그래서 캡처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또 응답을 주게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니까 successful 결과 나오잖아요. 선택하고 왼쪽이구나. 왼쪽 중앙에 딜리트해서 없애버리시고요. 테스트 결과. 자, 이번에는 다시 편지 봉투 누르고 첫 번째 거. 자, 3번 PC, 그다음 4번 PC. 3번 PC에서 4번 PC로 먼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가운데 오토 캡처 플레이를 눌러보세요. 오토 캡처 플레이니까 저희가 캡처 포워드를 안 눌러도 알아서 다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백을 누르면 그전 상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게 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을 누르면 다시 전 단계. 그러니까 오토 캡처 플레이는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시고 백 누르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될때 각각의 헤더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주소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석세스풀 나오는데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 봉투는 그 뭐냐면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3번 PC, 그 왼쪽 PC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창 하나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 직접 하시는 거야. 자, Select Application, Ping 말고 뭐 DNS, 네, 뭐 HTTP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냥 Ping으로 냅두시고요. 자, 목적지 IP 드려요. 192.168.1.2 출발지 IP는 192.168.1.1. 그러니까 이첫 번째 얘는 그냥 클릭한 다음에 3번 PC 클릭하고 4번 PC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핑이고요, 핑. 3번이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얘가 목적지가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편지 봉투는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1, 데이터 사이즈 뭐 100바이트. 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세팅, 원샷 타임 뭐 1초. 네, 다 늦었으면은 크리에이트 PDU 누르면 저기 왼쪽 PC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캡처 포워드 누르면 나가죠. 그다음 또 누르면 이렇게 응답이 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가 됐다면 나중에 뭐 명령어를 쓰든 네, 뭔가를 설정하든 할 때는 다시 리얼타임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앞에 거 다시 클릭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PC 연결 두 개, 한 것도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바로 랜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딜리트 키 눌러서 케이블을 눌러주시면 케이블이 없어집니다. 삭제. 네, 그럼 다시 ESC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PC가 두 대가 아니라 PC, 이거 엔드 디바이스에 가서 PC를 두대더 추가할까요? 자, 그럼 PC가 두 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면 한 방에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연결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자, 여기 왼쪽 아이콘에 보면은 이두 번째가 스위치거든요. 네. 그럼 클릭하시면 뭐 스위치 종류가 몇 개가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냥 첫 번째 스위치 네. 이렇게 바깥에 빼주시고요. 자, 그럼 스위치 한번 생김새 봐볼까?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줌인 누르면 좀 커지니까. 자, 일단 스위치라고 한 장비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시스템들 연결을 일단 많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어야 돼? 시스템들을 연결하기 위한 포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포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위치는 24포트짜리네요. 그렇죠? 네, 24포트짜리고. 그래서 뭐 24포트짜리, 뭐 48포트짜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16피트, 16포트, 뭐 8포트, 4포트짜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주황색 번개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그냥 주황색 번개 있죠, 요거? 요걸로 할게요. 자,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여러 대를 연결할 때 필요한 장비로는 일단 스위치라고 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스위치. 요게 랜이 되는 거죠? 랜. 네, 랜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얘랑 똑같은 연결을 4개 정도 만들 건데, 그럼 또 만드시면 되죠. 각각 빼가지고. 근데 편하게 하려면은 마우스로 얘네들 드래그를 하세요. 자,
자, 드래그를 하면은 선택되어져 있는 애들은 하얀색부터 되죠. 좀 하얗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 또 얘도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복제할 수가 있어요. 연결 다 되셨어요. 연결이래. 다 이렇게 복제하셨나요? 아니면 일일이 다 만드셔도 되고요. 자, 다 복제가 됐으면 그 여기 라우터입니다. 그 왼쪽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아, 요게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라우터 클릭하신 다음에 네, 뭐 어떤 걸 할까? 또 왼쪽에서 네 번째 2621XM. 네, 여기 하나 빼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패킷트레이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네트워크 장비, 얘네들은 다 단종된 지 오래된 애들이에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뭐 명령어 이런 것들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라우터 하나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아이콘 중에 요 구름 있죠? 클라우드. 네, 구름. 자,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구름을 클라우드를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 네, 보통 네트워크 망을 그 그림을 그릴 때그 망은 보통 제가 클라우드로 많이 그려요. 클라우드. 자, 그 여기도 연결할게요. 그래서 주황색 번개 가서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끼리도 연결할까요, 이렇게? 자, 연결이 되었으면은, 자, 방금 저희가, 한 연결이 뭐냐면은, 버스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스 토폴로지. 연결은 편하지 않을까요? 옆에서 끌어오면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계속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는 좀 편할 것 같지만, 이런 연결의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단선됐답니다. 아니면 뭐 여기 포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인터넷 될까요? 안 될까요? 인터넷이 안 되겠죠.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단선되거나 포트가 불량이 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인터넷 다안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면 여기 스위치 전원이 내려갔대요. 그러면 또 몽땅 다 인터넷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스 토폴로지라고 하는 이런 연결은 현재 망에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한번 직접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아서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럼 연결을 저희가 좀 바꿀 건데요. 딜리트 키 눌러서 연결된 케이블 이렇게 좀다 없애겠습니다. 여기는 냅두시고요. 자, 다 없앴으면은 얘 위치를 한요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뭐 그림은 뭐 어디 있든 관계도 없는데 남들 다 저렇게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스위치에 가세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가시면 네, 3560이라고 하는 스위치 있죠? 자, 3560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이렇게 한대 하나 이렇게 바깥에 빼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케이블 연결할게요. 자, 제가 뭐별 얘기 없는 한그 케이블은 계속 주황색 케이블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스위치들을 네, 새로 꺼낸 스위치 쪽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얘 통해서 라우터 연결을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식의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타토플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토플로지. 네, 스타토플로지. 이렇게 연결하면요. 나중에 뭐 여기 단선됐거나 여기 스위치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 얘네들 인터넷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즘도 아니죠. 그 예전부터 이 스타토플로지 연결이 대부분 다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조도 단점이 있죠. 그림 보면은 여기 스위치가 뭐 전원이 내려가거나 여기 뭐 케이블에 단선이 생겼거나 뭐 라우터에 문제가 있거나 여기 인터넷선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기 ISP 업체 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또 몽땅 인터넷 안 되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구름부터 여기 메인 스위치까지 보통 이런 애들을 메인 스위치라고 합니다. 밑에 애들을 서브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뭐 액세스 스위치, 분배 계층, 아니면 코어 스위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에 클라우드부터 여기 메인 스위치까지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옆에다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하세요. 자 복제가 되었으면은 주황색 번개 또 이용해서 밑에 서브 스위치들 여기 메인 스위치에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메인 스위치끼리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요거 장애 발생됐대요. 인터넷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 통해서 나가면 되니까. 여기 단선됐대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인터넷 하는데 문제 없죠.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만약에 라우터 인터넷 회선, 여기 ISP 업체 뭐 문제 발생, 그래도 인터넷은 가능하겠죠. 아, 근데 그 ISP 업체 똑같은 거 쓰면은 그좀 그러지 않나? 왜냐면 둘다 A라고 한 ISP 업체면은 A라고 한 ISP 업체 또 어디 화재 발생됐대요. 둘다 인터넷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쪽은 A라고 하는 ISP 업체라면 한쪽은 뭐 B라고 하는 ISP 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내부 네트워크는 일단 기본적인 연결은 스타토플로지인데 이렇게 이중화를 같이 도입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이중화. 그래서 권장 연결은 기본은 스타토플로지인데 이중화를 구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화를 구현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구축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장비 한대팔거몇대팔수 있어요? 두 대, 세대팔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ISP 업체 입장에서도 회선 연결이 더 되니까. 대부분의 내부 네트워크 연결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만 다르지 뭐 병원이다, 대학교다, 일반 회사다 이런 업무하는 환경이랑 뭐 이런 것만 다르지 네트워크 구조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간 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기능 설정들. 그래서 뭐 VLAN, 스패닝 트리, 뭐 이더 채널, 뭐 HSRP, VLRP,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연결은 스타토플로지에 이중화가 이렇게 도입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계 핵심은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설계 3대 요소라고 해서 확장성, 이중성, 가용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어디서는 이 이중성을 안정성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설계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스타토폴로지로 구성하면은 확장성이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중화 도입하면 이중성, 안정성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럼 이 네트워크 망에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성질이거든요. 그럼 가용성을 보장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좋은 제품 써야 되겠죠. 네, 좋은 제품 써야 되겠고 뭐 호환성 이런 것도 다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제품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위치한 그 환경 자체가 좀 쾌적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들 담당자가 퇴근할 때 전원 내리고 가나? 아니잖아요. 24시간 1년 내내 계속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켜져 있기 때문에 막 온도도 엄청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도 쾌적하게, 습도도 쾌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제품 쓴다고 해도 뭐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제품 써야 되고, 그다음 설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런 장비랑 시스템이 들어간 그 환경 자체가 쾌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용성 부분은. 그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를 여기 회사 직원이 만들었대요. 그럼 그 회사 직원이 담당하면 되는 거죠, 관리를. 예. 근데 만약에 이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SI 엔화업체에서 만약에 구축을 해줬다면 이쪽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관리를 해주겠죠. 이런 거는 뭐 사내 관리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업체 관리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환경에서는 다 이더넷 가지고 데이터 전송합니다. 이더넷. 자, 그 다음에 이제 W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 와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랜과 랜을 연결하는 외부 네트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랜이랑 뭐 대전에 있는 랜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근데 이런 연결을 이 회사가 직접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연결하려면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케이블을 뭐 어떻게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통신망을 제공하는 IS 업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AN 구간을 연결할 때는 그 해당 기업이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ISP 업체 회선, 이런 네트워크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면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다. 라우터 말고도 다양합니다. 뭐 L3 스위치, 뭐 방화벽, 그러니까 여러 장비가 있어요. 다 라우터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진도 나갈 때는 그 라우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라우터.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로는 HDLC, PPP, 프레임 릴레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이 WAN이라고 하는 외부망에서도 대부분 다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넷.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가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대역폭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더넷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치는 10메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이더넷은 100메가. 그 다음에 기가빗은 1000메가. 10기가니까 이제 10000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기가빗이래요. 그게 1000메가잖아요. 1000메가.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1000메가고 나갈 때는 막 1메가, 2메가밖에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ISP 업체가 망을 만들 때 이렇게 속도, 대역폭 지원이 많이 되는 이런 장치들로 망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WAN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환경도 다 이더넷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뭐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사용 거의도 아니에요. 거의 안쓸 거예요. 안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W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랜과 랜을 연결하는 외부 네트워크를 WAN이라고 하고요. 사용하는 장비로는 일단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프로토콜로는 얘네들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다 익었습니다, 이더넷. 그리고 구축 방법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구축 방법은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ISP 업체 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도, 집에서 쓰는 인터넷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연결. 그러니까 다 ISP 업체한테 가입해서 돈 내니까 다 회선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관리는 ISP 업체 관리자 담당자 또는 이 ISP 업체 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SI 연합체 담당자 관리자가 관리하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지금 연결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없애죠? 여기까지 없애버리고. 얘만 일단 냅두시고. 자, 그럼 라우터 2621XM, 그 왼쪽에서 네 번째. 그다음에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주황색 케이블로.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마우스로 전체 다 드래그해서 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옆에 이렇게 복제 하나 하세요.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본사 내부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만약에 지사 내부 네트워크이랍니다. 그럼 이걸 이제 ISP 업체 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냥 주황색 번개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ISP 업체 망을 통해서 연결이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그 WA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서울 본사고, 여기가 대전 지사라면, 아마 얘는 서울 쪽그 센터에 연결이 되겠죠. ISP 업체, 수도권 센터.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대전이라면 그 대전 쪽 센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럼 ISP 업체 망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그냥 연결,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를, 이쪽 네트워크 구간을 WAN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때 라우터. 라우터란 장비. 그래서 그뭐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그 남들보다 일찍 이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된 거죠. 한때는 뭐 세계 점유율 뭐90몇 프로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다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네. 요즘 네트워크 수업 이런 걸안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인터넷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망은 인터넷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네이버를 들어가요. 네이버. 여기 네이버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거 인터넷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 아니고 그웹 서비스죠. 월드 와이드 웹. 예.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예.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망이에요, 망.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망을. 예. 이게 인터내셔널의 약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망을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시하는 웹 서비스잖아, 그죠? 야, 너웹 서비스 받는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죠. 또 인터넷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이 네트워크 망에서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려면 TCP, IP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TCP 슬래시 IP가 새로운 게 아니라 TCP랑 IP.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UDP는 안 쓰나요? 뭐, 이더넷은 안 쓰나요? 다 써요. 다 쓰는데, 보통 TCP/IP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TCP/IP. UDP도 필요합니다. 요 DNS라고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UDP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인터넷 하실 때 엄청 불편할걸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UDP도 다 필요하고 이더넷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들. TCP/IP라고.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케이블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저 케이블. 여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글 맵에다가 그 해저 케이블만 위에다 더 씌운 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 대한민국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 여기랑, 이쪽에 이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뭐 밑에 동남아시아 어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 바다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작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좀 찝찝하지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거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은 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영상이랑 그냥 사진을 통해서만 이제 예전에 봤었는데 구글에서 이제 검색해서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겼답니다. 해저 케이블. 여기 보니까 뭐 재원도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그림은 작업하는 그런 내용인가?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트라는, 인트라넷은 얘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망을 인트라넷이다라고 합니다. 인트라넷.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오해하시는 게, 그 보통 회사마다 인트라넷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트라넷.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인트라넷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인트라넷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출석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석부. 근데 저게 이제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죠, 얘도. 웹 서비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것도 그냥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웹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저거를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망을 제공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거 하려고. 회사 게시판, 공지사항, 뭐 기록, 내역, 열람, 그 다음에 자료 공유, 뭐 소음 수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망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로그인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아니면 그 사원 번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접근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인타이틀, 인트라넷, 인트라넷, 직원용, 사내, 인텍스트, 로그인. 자, 그러면 뭐첫 번째가 뭐 어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하면은 인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타이틀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지금 인터넷이라고 여기 매칭이 된 거죠. 그리고 인텍스트는 뭐냐면은 이 본문 페이지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 거야. 여기 로그인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거 인터넷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이 되면 돼안 돼요?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뭐가 인터넷이냐? 그냥 홈페이지 접속하는 건 똑같은 거죠. 뭐 네이버 로그인하듯이 그죠? 원래 이렇게 접근되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되면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ID 패스워드 대입 공격 같은 걸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대입 공격도 필요 없지. 어드민이 뭐 빵빵빵빵 로그인 했는데 이거 로그인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렇게 원래 그 접속되면 안 돼요. 여기도 보니까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인터넷 로그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러면은 인터넷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되는 이유는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뭐 직급 높은 양반들이 뭐 바깥에서도 로그인 되게끔 좀 해달라. 뭐 그런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개념 없이 그냥 외부에서도 그냥 로그인 되게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터넷은 그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망이 인터넷인데 이 망을 통해서 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웹으로 이제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하고 인트라넷은 좀 개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면은 아 인터넷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또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웹 서비스인데 자그 다음에는 데이터 전송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 내용은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청에 의한 응답 관계로 동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청을 받아야지만 응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청자를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손님 고객들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뭐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치? 요청 측,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응답자는 보통 뭐 호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이제 서버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겠지. 네, 서버. 그래서 데이터 전송 관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입니다.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요. 요청을 당연히 할 거고, 아니,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뭐, 이거 받을래요? 이거 받을래요? 그러진 않겠죠. 아, 물론, 그,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내용 나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서버한테. 그럼 서버가 요청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 응답.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네이버에 접근을 했어요. 그럼 제피씨는 그 클라이언트니까 서버입니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네, 클라이언트고, 네, 저런 거를 제공해 주는 애가 서버가 되는 거죠. 데이터 전송 관계는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받은 서버는 네, 그 응답을 해주는 네,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요청 보내면 응답을 주는 네,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네,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는 1대1 데이터 전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1대 특정 그룹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브로드캐스트랑 멀티캐스트랑 공통점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죠. 1대N, 그러니까 1대N계. 1대 다수인데 차이점은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고 멀티캐스트는 1대 그룹이래요. 그룹, 특정 다수. 근데 유니캐스트는 그냥 1대1 데이터 전송. 그래서 인터넷은 대부분 다 유니캐스트고요. 그다음에 이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내부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요청해서 학습하고자 할 때, 네, 뭔가를 요청해서 네, 뭔가를 알아오고자 할 때, 학습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네, 멀티캐스트는 뭐 대표적인 게뭐 IPTV? 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알수 있는 거 있죠, IPTV.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 멀티캐스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내부 네트워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클라이언트가 6대가 이렇게 있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얘는 이제 멀티미디어 서버래요. 뭐,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서버 하면은 뭐 동영상 이런 거 제공해주는, 네, 그런 거 이제 스트리밍해주는, 네, 그런 서버라면, 자, 클라이언트 6대가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뭐 동영상 좀 달라고. 그럼 이 멀티미디어 서버가 이 동영상 데이터를 유니캐스트로 만약에 전송을 하겠대요. 유니캐스트. 그러면 만약에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대역폭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1메가랍니다. 1메가. 자, 근데 현재 이 네트워크에 구성된 링크의 대역폭이 10메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이때 멀티미디어 서버가 6대 클라이언트들한테 유니캐스트로 만약에 동영상 데이터를 보낸다면 요 1메가짜리 데이터 몇 개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6개를 만들겠죠. 클라이언트가 6대니까. 6개가 이렇게 나가요. 예. 그럼 벌써 링크의 대역폭이 10메가인데 저 클라이언트 6대 때문에 몇 메가밖에 안 남게 되죠, 이게? 4메가밖에 여유가 안 남게 되죠. 링크의 대역폭이. 자, 그럼 스위치가 받아서 6개 받아서 6개 보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의 대역폭이 10메가인데 벌써 6메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메가밖에 여유가 안 되죠? 3메가밖에 여유가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스위치가 받아서 이제 1대1 데이터 전송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내고 그 나머지 3개 보내겠죠? 그럼 세 번째 스위치가 받아서 이렇게 좀 주면은 동영상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6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50대가 돼버렸답니다. 그러면은 멀티미디어 서버가 이 1메가짜리 데이터 몇개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유니캐스트로 보낸다면 50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다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어차피 못 나가죠. 왜냐하면 여기 링크의 대역폭이 10메가밖에 안 되는데 이 50개 나가려면은 적어도 50메가 이상은 돼야 되는데 대역폭이 그러니까 다못 나가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몇 대밖에 안 나올까요? 10대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10대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동영상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10대도 안 되겠죠.
자, 그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는,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은, 10메가를 100메가로 늘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메가를 100메가로 늘려라. 그럼 다 장비 다 바꿔야죠. 자, 그 100메가로 늘렸어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50대랍니다. 그럼 이제는 50기에 만들어서 다 내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럼 다 전송 다잘 될걸요? 네.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500대가 됐대요. 그럼 이것도 다 전송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링크의 대역폭이 몇 메가밖에 안 되니까. 100메가밖에 안 되니까. 그럼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거를 또 1000메가로 다 늘려야 되겠죠. 장비 다 교체해야 되겠죠? 1000메가 지원되는 장비로. 예. 그러면 이제 500대 클라이언트들한테 동영상 데이터 다 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느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터넷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상당히 빠른 그런 나라였죠.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니캐스트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대역폭이 막 되게 안 좋은데 이런 큰 데이터를 유니캐스트로 여러 대 클라이언트한테 보낸다는 것은 그런 걸 이런 걸 신경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 유니캐스트로 이런 큰 데이터를 여러 대 클라이언트한테 보낸다면 이런 대역폭이 좀 받쳐줘야 돼요. 대역폭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유니캐스트고요. 1대1 데이터 전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알아볼게요.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가 이 동영상을 보겠다 합니다. 예. 그래서 멀티미디어 서버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겠대요. 그러면 이거 1메가짜리 그냥 하나만 내보내면 돼요. 하나만. 그럼 스위치가 받아서 하나 내보내고요. 그럼 두 번째 스위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 데이터를 네 개로 복제를 해요. 네 개로 복제를 해서 다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스위치에서는 몇 개로 복제가 될까요? 세 개로 복제가 돼요. 세 개. 네. 그래서 세 개로 복제가 돼서 이렇게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브로드캐스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만약에 여기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트로 데이터를 내보냈대요. 그럼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를 받으면 복제해서 다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다 나가요, 이렇게. 다 나가는데 이 라우터라고 한 장비는 브로드캐스트를 받으면 받았지 절대 넘기지는 않아요. 절대 안 넘깁니다. 네. 요거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3번 PC 있죠?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보낼 거예요. 다시 할게요. 갑자기 쉬운 거 아니야? 자, 3번 PC에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요.
네, 그럼 스위치가 받았죠? 그럼 스위치는 이거를 복제해서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작을 플러딩이라고 하거든요. 플러딩. 자, 그 라우터가 받았죠. 라우터가 받으면 얘는 절대 안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 XX하고 끝나버리죠. 그 라우터는 브로드캐스트를 받으면 받았지, 받은 거를 절대 다른 네트워크 쪽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아, 물론 자기가 만든 브로드캐스트는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봐볼게요. 요게 유니캐스트예요. 지금 3번에서 데이터 보내고 정확하게 어디로만 가냐면은 4번 PC로만 가죠. 그러니까 요게 유니캐스트. 1대1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전송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요청 응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요청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요게 지금 브로드캐스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영상이 돈 내고 보는 방송이래요. 결제해서 보는. 회원한테만 제공해주는. 그래서 A랑 B, 그 다음에 D랑 E는 그 회원이랍니다. 결제한 회원. 근데 이 멀티미디어 서버가 이 동영상 데이터를 만약에 브로드캐스트로 보낸다면 이거 누구도 받게 됩니까? 자, C랑 F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 좀 그러지 않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로 하나만 보내요. 하나 보내면 첫 번째 스위치가 받아서 하나 내보내고요. 여기서 몇 개로 복제가 되냐면은 세 개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세 개로 복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 이제 이리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로 복제가 되는 거죠? 두 개로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로 복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멀티캐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캐스트. 자, 그럼 여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네, 어떤 애가 효율적이죠? 세 가지 방식 중에. 브로드캐스트 아니면 멀티캐스트 아닐까요? 유니캐스트는 좀 그러지 않아? 왜냐면 유니캐스트로 하면은 대역폭 고려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클라이언트가 몇 대인지 계산이 안 된다면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고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나 아니면 멀티캐스트가 효율적인 방식인 거 없고 과금 돈을 내고 이제 다수의 사용자에게만 실시간으로 영상 서비스 효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캐스트가 어울리죠? 돈 들어가니까 멀티캐스트가 어울리죠? 네, 멀티캐스트. 그다음에 VDO 아니 V 뭐야 VOD 맞죠? 그 VOD와 같은 과금을 실시하여 특정 사용자에게만 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캐스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VOD? VOD면은 돈 내고 나만 보는 건데? 그럼 무슨 캐스트로 하는 게 낫죠? 유니캐스트가 낫지 않을까요? 만약 멀티캐스트로 하게 되면은 돈은 내가 내는데? 같은 가입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캐스트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물론 멀티캐스트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유니캐스트가 가장 어울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가지는 현재 망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니캐스트가 가장 많겠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어차피 아까 봤듯이 이 내부에서만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깥으로 나가야 못 나가요.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보통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요청해서 학습할 때, 뭔가를 요청해서 학습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어요. AERP 요청, 그다음에 DHCP 요청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멀티캐스트는 대표적인 게 IPTV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대표적인 거만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요것만 좀 알아볼까? 나중에 보겠지만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좀 미리 알아놓을게요.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F입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 알아놓을게요. 둘다 공통상이 뭐냐면은 주소가 다 1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거면 무슨 캐스트다? 브로드캐스트다. 아시겠죠?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여기 필터에다가 ARP하고 엔터해 보실래요? 자, ARP하고 엔터해서 보면은 뭐맨 위로 올려서 9번 데이터로 가볼까? 자, 보시면은 저기 이더넷에 목적지 맥어드레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F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라고 적혀 있죠? 브로드캐스트.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네.